자, 4번은요. 초각. 초각의 역할은 뭐냐 이거지. 자, 초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소각, 소환, 그다음에 지금처럼 초호각, 초환, 그다음에 아킹혼, 아킹혼, 그다음에 아킹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요세 가지 용어는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초각이란 말이나 소각이란 말이나 아킹호는 똑같은 말이에요. 요 초각 소각 하는 역할이 뭐냐? 철탑이 있었을 때 우리가 요 철탑에다 애제 설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세제 이렇게 설치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송전계 통해서 이제 송전설로 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직경례가 요 송전설에 맞았다. 그러면 직경례는 우리가 쓰는 계통전압은 상당히 큰 전압이죠. 그럼 요 애제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요 애제 통해서 이제 아크가 생기거든요. 그럼 요 아크 때문에, 이 섬락 때문에, 애제가 파손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손을 방지해서 요 애제 양 끝에다가 설치하는 어떤 금속체 금구가 뭐예요? 이게 바로 초각, 소각이에요. 그러면 초각을 설치했을 때 아크가 애제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요 거리가 짧으니까 요 소각 통해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애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소각, 초각의 역할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어떤 섬락 사고로부터 이런 아크 사고, 섬락 사고로부터 애자련의 보호, 애자가 파손되는 걸 방지하는 거고 또두 번째 부가적인 효과가 뭐 있느냐? 애자의 효율이 있잖아요. 그죠? 애자련의 효율도 좋아지게 만들죠. 효율 개선. 자, 요게 소각 두 가지 역할. 섬락사고 났을 때 애자도 보호해주고, 애자련의 효율도 개선해준다. 그래서 초각의 역할은 애자의 파손을 방지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델타 결선된 비접지 방식이라고 해서 비접지. 자, 우리가 대표적인 계통의 접지 방식이 비접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접지가 있죠. 그러면 비접지든 직접 접지든 계통에서 어떤 일선작 사고 났을 때 나머지 사고 나진 건전상에선 전압이 상승하는데 그 건전상에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상,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비접지 방식은 상당히 큰 편이죠. 몇 배냐면 평상시보다 루트 3배 정도, 그죠? 아, 루트 3배 이상 상승하고, 직접 접지에서는 이 건전상의 전압 상승이 좀 작은 편이에요. 1.3배 이하. 직접 접지는 지작사고 나도 전압 상승 1.3배까지는 안 올라간다 이거죠. 거기가 비접지는 루트 3배니까, 루트 3배는 몇이에요? 얘가 1.732.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상 전압 면에서는 비접지 방식이 좀 불리해지는 거죠. 뭐요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냈잖아요. 비접지 방식에서 이상 전압은 루트 3배.